키로수가 상당히 적어요. 딱 열어주고 네. 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경차 금액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함연하입니다.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,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정말 저희가 팔기 아까운 차 갖고 나왔습니다. 뉴 투싼 IX 디젤 2.0 이륜 스마트 스페셜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15년 1월식입니다. 키로수는 32,000km였고요. 오토의 경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, 1,38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뉴투싼 예, 모델입니다. 시장님, 이 차 어떤 차량인가요? 이 차는요, 네. 키로수가 상당히 적어요. 아, 네. 3만 키로고요. 그리고 네. 개인이 타던 차예요. 네네. 그리고 풀옵션입니다. 아, 네. 제가 봤을 때는 뭐, 이게 5년 된 차량인데 32,000밖에 안 떴거든요. 네.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또한 옵션이 또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돼 있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되게 좋은 차예요. 맞습니다. 오랫동안 사랑받은 차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.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관 보시면은요, 예, 트레이드 한 90% 이상 예, 한국 타이어 좋은 걸로 갈아져 있고요. 휠기스는 약간 이 끝머리에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예, 굉장히 깨끗합니다. 문콕 있나요, 시장님? 아니요, 문콕 전혀 없고요. 약간 이 색깔 자체가 지색인데 되게 네.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세차를 안 했는데도 맞아요. 상당히 깨끗합니다. 네, 그리고 예, 루마 선팅으로 예, 짙고 깨끗하게 아주 잘 돼 있네요. 그 라인 자체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, 디자인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뒤에 타이어 탈 상태는 앞에보다 더 많습니다. 한 예, 95% 정도 남아 있고 뒤에는 기스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여기는 전면 부분인데 네. 앞에 유리도 선팅 예,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예, 돌팀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. 되게 매끄러워요. 네. 본네트도 뭐 실내 주행만 하셔서 돌팀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. 굉장히 깨끗하네요. 그리고요, 되게 여기 LED 자체가 여기랑 여기랑 네. 되게 세트가 너무 예쁘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연결되어 있고 네. 여기가 뚫릴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여기 두 칸은 안 뚫려 있고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약간 되게 오목조목 이쁘네요. 조속 쪽도 마찬가지로 외관은 문콕 하나 없이 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. 네, 네, 그리고 선팅 상태도 뭐 루마 선팅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 하부, 맞아요. 하부 쪽도 예 전혀 흠집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. 그 휠도 보시면 전혀 기스가 없습니다. 휠 흠집 전혀 없고요. 네.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운유사가 마찬가지로 한 80-9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뒷모습인데요. 네. 일단은 뭐 스포일러 깨끗하고 네. 선팅도 뭐 어디 들뜬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뒷부분도 전혀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. 네, 깨끗하죠? 네, 전 여기도 봐요. 왜냐하면 깨진 부분이 없나? 제가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. 짜잔. 트렁크도 뭐 외관만큼이나 굉장히 깨끗하네요.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. 여기 흠집이 많이 있는데 흠집이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여기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게끔 이게 다 접히는 거잖아요. 이거 김치통은 몇 개 들어갈까요, 시장님? 김치통 한 10개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?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.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또 6대4 폴딩이 돼서 예. 차박이 유용해서 이렇게 폴딩해가지고 이용하시면 이게 차박하기도 굉장히 좋고요. 매트 있잖아요. 네. 다이소 가면 16,000원이거든요. 그거 네. 하나만 딱 깔면 진짜 두 명이 누워도 네.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연인들의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? 네. 드론지가 오늘 들어와서 아직 네. 엔진 세척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보시면 누유 전혀 없고요. 차량 상태는 뭐 양호합니다.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. 배터리도 교체되어 있네요. 진짜 이게 연비가 어떻습니까? 13.8km고요. 네. 184 마력의 네. 41 토크입니다. 네. 6단 자동 변속기예요. 이 차량이 이제 15년, 그러니까 이제 5년 된 차량이고 3만이거든요. 사실 보증기간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런 차들은 정말 한 6개월 AS 보증해 드립니다. 아, 진짜요? 왜냐면 사실 3만 킬로면 아직 뭐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맞아요. 네네. 오일루이드 없고 너무 깨끗합니다. 일단 실내에 탔습니다, 제가. 실내에 탔고 이쪽 운전석 쪽 이런 뭐 버튼이라든지 손잡이 굉장히 깨끗하고 센터 패시아
대시보드 너무 깨끗합니다. 이렇게 열선 다 되어 있고요.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, 이런 공간. 그 다음에 네, 여기 내비게이션. 후방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? 네,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넓죠?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. 공간이 굉장히 활용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옵션이 풀옵션. 완전 풀옵션 아니지만 선루프 스마트키 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선만, 시트라 이런 게 다 깨끗해요. 시장님 뒤에는 어떻습니까? 진짜 아무도 안 탔어요. 왜냐면 장기스 하나도 없어요. 되게 새 거에 이제 비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근데 단지 약간 열선이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선풍구 따로 있고요. 썬루프 라인이 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의 감성을 보면 이게 폴더 자체가 이게 의자가 내리잖아요. 여기다 진짜 패드 하나 깔아놓고 이거 우회만 딱 열었고 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넓어요. 맞습니다. 겉보기 되게 작잖아요. 아담하고. 그런데 앞공간과 옆공간이 상당히 되게 넓어요. 외관도 깨끗한데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네요.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투싼 IX 차량을 보셨는데요. 실장님,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? 이 차는요, 키로수가 얼마 안 탔어요. 맞습니다. 5년 됐는데 3만 키로. 그리고 이 차는요, 신혼부부 아니면 개인이 혼자 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첫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, 사회 초년생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. 그러니까. 연비가 13.8. 그 시내에서는 한 11, 12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m 나오니까 연비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전 이 차 타고 데이트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이 차 금액이 오늘 판매 금액이 1380만 원이잖아요. 1380만 원이면 거의 경차 금액이거든요. 너무 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가성비가 그만큼 좋은 겁니다. 아, 진짜 대박이에요. 연비도 짱. 네, 조금 타시다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전기차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또 한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. 할부는 3.5%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.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